저도 어쿠스틱 타임즈에서 품격 있는 리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품격? 내가 해놓고 내가 빵 터졌어. 어이가 없지. 품격이요? 아니 가격이 품격이 있잖아. 아 그렇죠. 어. 기타는 품격이 있어도 우리가 품격이 생기는 게 쉽지가 않아. 아니 사운드도 품격이 있었어. 있었어. 그런데까지도. 그럼요. 근데 오늘 최고가기 때문에 좀 품격 있게 시작을 해보려고 했으나 어차피 사람들이 품격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 망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시간만큼은 덩달아 우리도 품격 있는 리뷰처럼 좀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기타 자체가 너무 하드캐리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어탑 역대 최고가 기타가 나왔습니다. 아 깜짝 놀랐죠. 네, 정가 기준 1587만원. 와 미친 거죠 이거는. 나는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 587만원인가? 말했는데 1587만원. 나도 보고 깜짝 놀랐어. 어, 이게 뭐라는 거야? 아니 점 앞에 두 개가 있네? 저는 점 앞에 두 개가 있는 건 우리가 그때 그 구달. 트로마 네 구달에서 봤었잖아요. 근데 그 구달이 이야 구달 가격을 살펴볼게요. 그때 그거 어쨌든 할인이 적용이 됐었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구달 가격이 1000만원이 정가가 넘었던 게 RGC 모델 그게 25% 할인해서 798이었고요. 그 다음에 트로마가 정가가 1248이었는데 그래도 할인하면 936으로 그렇죠. 1000만원 밑으로는 내려옵니다. 트르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할인가 기준 1000만원이 넘는 건 얘가 최초인 거예요. 처음. 네. 최초예요. 1200이 말이 되냐고. 1200이 25%를 깎아줬는데 400만원을 깎아줬는데 1200이야. 25%인데 25%. 네, 25%를 깎아줬는데 4분의 1을 날려버렸는데 1200 얘기야. 진짜 아무도 어처구니가 없네. 야 이거 그러면 이거 잠깐만 이거 4분의 1 가격이 그러면 뭐 레드 가격인가? 네 4분의 1 가격이 레드 400만원짜리 4대에서 한 대 빼준 거지. 레드 4대 4레드. 진짜 어이가 없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비싸다. 네, 그만큼 우리가 뭐 얘기했던 비싼 거엔 또 비싼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속속들이 혹시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근데 좀 위험해요. 네. 막 진짜 천만 원이 넘었는데 사운드 별로야. 아니 별로진 않겠지 당연히. 별로진 않을 텐데 기대만큼이 아니야. 그러면 막 굉장히 네 가성비나 이런 데서 형편없는 점수 나오고 사운드 네. 뚝뚝 떨어져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근데 진짜 체코 기타 왜 이렇게 잘 만들어? 깜짝 놀랐어요. 네. 체코가 지금 이런 수준이면은 거의 그, 완전 월드 베스트 아니야 이 정도면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저는 마틴보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아까 뭐 그 생각 하긴 했었는데 마틴보다 좋은. 왜냐면 이게 그 우리가 얘기 아 이거 막 스펙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좋은 기타를 하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갖고 그치 저 동아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고품격 리뷰를 해야 되는데 자꾸 하고 싶은 말만 막 고품격은 뭐, 개뿔 안 돼. 고품격은 우리 안 되고 기타가 고품격이야.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그 마틴에서 늘 아쉽다고 얘기한 어떤 하이대역 있잖아. 맞아요. 그게 일단 거기도 혈이 완전 뚫려 있는 데다가 중저역대가 그 매력까지 갖고 있으니까 그냥 모든 영역대에서 다 듣기가 좋은 맞아요. 거야. 그게 약간 좀 충격적이어가지고 네. 진짜 잘 만드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뭐 또 이제 시간 지나고 길까지 잘 들면 뭐 맞아요. 무슨 소리가 날지 이건. 자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체코. 전장 103cm, 무게 2.22kg, 222. 두께는 119mm고요. 9프렛 뒷둘레는 76mm입니다. 쉐입 드레드넛이고요. 상판이 토레파이드 알파인 스프루스. 이미 약간은 에이징이 된 사운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측후판이 사실 가격이 비싼 게 여기서 나옵니다.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예요. 진짜 여러분들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제대로 된 거는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기본적으로 브라질리언 로즈우드가 뭐 건조 잘 된 A급, 결 좋은 거 이런 것들은 그냥 갖다 만들면 천만 원이에요. 클래식 기타 공방에서도 브라질리언 맞아요. 로즈우드 가지고 뭐 만들면 그냥 일단 천 받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 로즈우드라고 생각을 못해요. 맞아요. 브라질리언은 왜냐하면 실제로 저런 것들은 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통 흔히 보는 인디안 로즈우드들 결 좋은 거 그런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브라질리언 로즈우드가 로즈우드들 중에 끝판왕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중에 저건데 색깔까지 되게 진하고 결 더 막 촘촘하고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그건, 더 비싸. 끝났지. 2000 넘어가 그럼 끝나요, 진짜. 그건. 네, 이게 하여튼 충격적인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거기다가 이제 가운데 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양쪽으로.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바인딩은 이제 컬리 메이플로 되어 있어서 바인딩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와 있고요. 피니쉬는 하이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도 사틴이 아니에요.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글로스로. 넥은 혼두라스 마법 아니고요.
그리고 헤드는 쉘러의 다이캐스트 니켈 헤드머신입니다. 오히려 은근히 헤드머신이 뭐 딱히 그렇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외로. 네. 그리고 너트너비 44.5mm. 그래서 딱 잡으면 오 크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지판이 제뉴인 에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아니 에본이면 어차피 그냥 에본이지 뭐 진짜 에본이라는 게 따로 있어 이래서 그냥 겁나 좋은 에본인갑다. 그렇죠. 네, 근데 딱 보면 엄청 좋아 보입니다. 겁나 네, 겁나 좋아. 어. 아 진짜 에본이 이해. 진짜 아, 에본이. 뭐 다른 것들이 에본이가 아니었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비하면은 네, 다른 것들이 마치 가짜처럼 보일 만큼. 맞아요. 그래서 제뉴인이라고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게 왜 제뉴인이라고 하는지. 이거 확실한 혹시 그 의미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이런 종이 따로 있는 건지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스펙표에 나와 있는 거는 제뉴인 에본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난 시간 건 그냥 에본이라고 써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차이가 뭔가 했을 때 그냥 얘가 겁나 좋은 건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죠. 스케일 길이 644mm고요. 오리지널 하드쉘 케이스, 히스콕스 케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지금. 어탐 역대 최고가 기타 스트로크 2로 바로 바로 가볼게요. 네. 어떤지 궁금해. 진짜 궁금해. 너무 궁금해. 와 나 지금 소름 돋아. 우와 미쳤어! 오! 나 여기 지금 소름 쫙 올라왔어. 와, 뭐야 이 소리? 아, 소리 미쳤나봐. 아 그리고 이게 뭔 느낌이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했던 로저워드 모델 때 아, 말을 더듬네. 서스틴도 미쳤고. 오, 이게 놀라운 거야. 이게 뭐냐면은 그 로저워드 모델들은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장점이었는데 와 미쳤다 소리 진짜. 미쳤다. 아니 뭐냐면은 지난 시간 거는 정말 정리정돈이 쫙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소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그게 딱 쳤을 때 이 스트로크에 대한 반응성이 엄청나게 맞아요. 뛰어나가지고 세게 긁었을 때 치고 나오는 나오지. 그 힘이 맞아요. 깜짝 놀랄 좀 이거 네. 세게 치면은 돌출력이 확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치는 거랑 좀 다르게 갈 거예요. 네, 달려. 와 이게 미쳤어 이게. 미쳤어 이게. 와. 미쳤어 이게 미쳤어. 이게 진짜, 오 이거야 진짜 미쳤다니까. 원래 와. 대부분 이렇게 치면 버징이 심하게 맞아요. 나거나 와 저런 소리가 난다고? 이거 진짜 미쳤다. 이렇게 소리 안 나요 원래. 아니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나? 원래 이렇게 안 나요. 와 진짜 대박이야.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우리 세게 쳤을 때 서로 얘기하고 싶었고 한 여기까지 나는 보통은 살살 치는 데부터 세게 칠 때까지 사운드 레인지가 이만큼이라면 걔는 그 위로 헤드룸을 이만큼 더 들어오는 느낌. 맞아요.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미쳤는데? 이 소리. 아 이게 나는 그 트로마 이상의 그런 사운드를 또 들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약간 지금 어? 거의 일단 그만큼 좋다라는 건 확신을 하겠고 스트로크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게? 약간 이 생각이 좋은데, 드는데 이거? 진짜 좋은데? 아니 좋은데요? 이거는 사실 다른 거랑 비교를 못 해드리겠는 게 이게 그냥 지금까지 들었던 스트로크 소리 중에 최고인 거 같아요. 미쳤다. 미쳤다 이거. 괴물이다. 미쳤다. 진짜. 와 이거 한 대 있으면은. 와 너무 지금
약간 뭘 더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현타 오는데요. 너무 충격적인데. 이거 진짜 좋은데요. 와,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로저우드 RB28이랑 RD28을 했던 거, 그거 두 대를 줄게. 그리고 그거 아니고 HD 35 한 대를 줄게. 뭐 할래? 다들 지금 질문에 대답을 준비하고. 잠깐만, 난 일단 핑거 듣고. 핑거 듣고. 오케이, 핑거 듣고 하자. 오케이, 핑거까지 듣고 하자. 그래야 이제 그래야 좀 나올 것 같아. 해볼게요. 결정 났다. 저는 요거 한 대. 저도. 응, 요거 한 대로. 이거는 이거. 다 이거 한 대로. 이거 한 대로. 아, 하나가 주는 임팩트가 너무 크다.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좋네. 아니 심지어 가격은 두 개를 합친 게 좀 더 비싸요. 맞아요. 예. 네. 그 두 개를 합치면 거의 한 1,300돈이 나오거든요. 얘는 뭐 할인가 기준으로. 와.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 아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스트로크 드레드넛 그 모델보다 더 좋고 아르페지오 그 OM 모델보다 더 좋아요. 진짜로. 어. 좋아야 됐지만 어떻게 이렇게 좋지? 아니 도대체 뭐가 차이가 나는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그냥 브라질리안 로즈우드 소린가? 와, 저 힘이랑 밸런스. 와. 와, 근데 이거는 치면은 신난다. 신이 나요. 얘는 소리 진짜 좋네요.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 그래서 어차피 고품격 아닌 거 바람이 불어오는 거 한번 가볼게요. 가장 심플하게. 가장 심플하게. 사운드 체크 듣고 오겠습니다. 뿅. 이거 뭐 거의 태풍이 불어오는 곳 아니에요? 아 진짜 좋아요. 어, 산들바람인 줄 알고 나갔다가 쓸려 날아가는 그런 느낌. 진짜 좋네요. 아, 아니 너무 좋으니까 너무 온갖 수식어를 막 쏟아내다가 갑자기 그냥 멍해지네. 아 이런 기타가 이럴 수 있구나. 진짜 좋습니다. 아, 네 그러네. 이게 저희가 그냥 가격이 세다고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냥 선전하는 것 같잖아요. 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뭐 앞으로도 좋아요. 그 10,000원짜리들 기타들이 들어왔을 때 그 중에서의 선호도 같은 거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자 여기서 얘기를 해보자. 트로마랑 HD35랑 둘 중 하나 준다 그러면 뭐 받아갈래요? 저는 얘 갖고 갈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고민돼. 저는 이거 갖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둘 다 너무 좋은 기타거든요. 너무 좋은 기타인데 구절이 조금 더 밝아요. 어 맞아요. 조금 더 밝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 조금 더 그 중저역 대의 중저역대의 파괴력이나 이런 맞아요. 중후함이 이쪽이 좀 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프리어 마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저역대의 매력이 이 로자우드의 포인트고 고음역대의 매력이 그 구덜에 미친 듯이 진짜 그 화사한 그 매력이 그거는 얘 이거 못 따라가요. 그쵸? 얘가 못 따라가요. 근데 이게 저는 로자우드의 저역대랑 그 거기에 구덜의 그 이제 높은 고음역대를 합치면 그건 너무 부담스러운 소리가 될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오히려 이거 두 개가 와 나는 너무 고민돼. 두 대 다 있으면 안 돼. 아무도 나한테 이런 질문 하지 않겠지만 둘 중 뭐 가질래 이런 질문 아무도 실제로 하진 않겠지만 그치.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그런 고민이야. 저는 사실 둘 중에 아무거나 받아도 돼요. 맞아. 아무거나 받아도 그냥, 돼. 건우는 트로마야 이거야 HD35 이거. 이거 얘는 확실하네. 확실히 이거야 건우는. 왜냐하면 나는 그러니까 이걸 들었을 때 소리가 너무 좋은데 내가 실제로 활용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구덜이 사실 나는 트로마를 아마 선택하지 않을까. 맞아. 나는 생각이 드는데 얘가 너무 좋아서 선뜻 그 얘기를 못 하겠어. 그만큼 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저는 원래 화사한 거 좋아하고 OM 맞아요. 좋아하고 스트로크로 또 OM으로 해도 괜찮아. 맞아. 그런데 와 이건 진짜. 매력이 미쳤어 진짜로. 저는 그래도 이거. 저는 지금 화려하게 치는 건 내가 화려하게 치면 돼요. 지금 나는 거의 똔똔 완전 똔똔 가져왔어. 자,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어탐 7년 리뷰 중 최고의 기타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상상 속에서만 떠올려봤던 그런 소리가 눈앞에 실현이 돼서 나오는 이 느낌. 저는 그래서 이 리뷰를 하면서 이런 행복감 같은 거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게 진짜 너무 오늘이 보람차다는 생각이 들 만큼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어탐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렇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와 미치겠다. 아 손 떨린다 손 떨려. 스쿼드도 너무 충격적이네요. 스쿼드 가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와 명음씨 사운드 39 미쳤다. 가성비 14. 이건 좀 전에 할 얘기 있어요. 일단 할 얘기 있어요. 일단 발표가 얘기할게요.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86점입니다. 네, 저는 사운드 38. 지는 가성비 12. 지는 네,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4점. 그렇지. 평균 점수는 85점입니다. 지금까지 최고 점수. 대박. 이거는 연장원이 분명히 가능할 만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물론 이거보다 가격이 좀 더 낮으면서 예를 들면 사운드가 한 36, 7인데 가성비가 16, 17을 받으면 그게 더 높은 점수가 나올 수는 그렇죠. 있으나 근데 가격이 1200만원이라는 엄청난 핸디캡을 갖고 있는 거였는데 맞아요. 85가 나왔다라는 건 아까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비싸다고 무조건 가성비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운드라면 1000만원을 지불을 하겠다가 가성비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거는 의미가 있는 가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맞아요. 이게 제가 가성비를 아까 한 자리에서 처음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8? 8이나 나도 8, 9 줄라 그랬거든. 줄라 그랬어요. 근데 치다 보니까 아닌 거야 이게. 이 정도 사운드를 듣는데 내가 이 정도 돈을 지불 그러면 그냥 조금 비싼 정도 아닌가?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건 거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20만 원짜리 기타를 산다고 다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니고 그렇죠. 20만 원인데 쓰레기면 가성비가 아닌 거야. 그렇지. 가성비 안 좋은 거지. 근데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예를 들면 5천 원짜리 식당 밥 먹고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고 맞아. 근데 막 미슐랭 막 3스타야. 뭐 한 끼 20만 원이 맞아. 싸게 느껴져. 이런 거일 수 있잖아. 그 맞아. 만족도가 어떻게 보면 가성비에 적용이 되는 건데 아, 이 정도면 나는 의미가 있어. 돈 쓸 수 있어. 이러면은 맞아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비싸다고 그냥 점수를 높게 주는 게 아니고 뭐 명음 씨 같은 경우에 3-4천만 원짜리 네, 기타도 네, 쳐보셨고 쳐봤어요. 저도 한 2천만 원 정도 때까지 기타를 쳐보고 세션들 이제 들고 오는 기타들 한번 이제 그렇죠. 옆에 소리 듣고 보니까 한 번씩 한번 막 쳐보라고 막 이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막 쳐봐. 그럼 천만 원의 기타들이 사실 전부 다 38, 39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나와요. 네. 물론 30점은 다 넘는 사운드긴 해. 할 말이 너무 많아 지금 우리. 30점이 다 넘는 사운드긴 한데 그렇다고 1200만원짜리 우리한테 갖다 준다고 무조건 38구가 나오느냐? 절대 아닙니다. 않아요. 절대 네.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공방 기타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비슷한 1000만원 정도의 가격대에서도 점수 차이가 좀 난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3000만원짜리 4000만원짜리 혹은 뭐 5000만원짜리 기타가 얘보다 소리가 더 좋을 순 있어요. 네. 더 좋을 순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정도 영역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더 좋음이라는 의미가 과연 있는가? 저는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에 마지노선이 이쯤이었거든요. 이거보다 더 좋은 사운드란 뭐지?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면
저는 38, 39가 한 이쯤에서 나와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뭐 40점 그거는 우리가 리뷰를 하는 내내 40점짜리 기타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그 점수를 받을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3천만짜리, 4천만짜리 쳐봤던 그런 기타들은 특색이 엄청 강했어요. 자기 주장 진짜 세고 자기 주장에 좀 센 기타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고가의 기타 중에서 이것처럼 평범하면서 엄청 좋은 거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걔네들은 어떤 느낌이면 다 컨셉트카 느낌이야. 네, 맞아. 그러니까 나는 저거를 길거리 어떻게 타고 다니 이런 느낌 이런 거 진짜 그런 멋있는데. 것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거는 정말 데일리카인데 데일리카라고 하기 너무 비싸지만 어쨌든 무슨 막 벤틀리 사면서 데일리카라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 그런 느낌.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가격에 이 점수를 받을 가치가 충분한 기타였다. 네. 네, 85점 나왔습니다. 와 대박이다. 자, 어탐 최고가 기타 그리고 지금까지 스쿼드 시스템 최고점. 네, 기타 고품격 리뷰는 뭐 품격 저세상으로. 자, 아 나 다음 시간에 깁슨 히스토리 이거 손해 보는 거 아니야? 700짜리인데 진작 했었어야 되는 거야. 네, SJ200을 먼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뒤로 약간 이거 우리 지금 살짝 기력이 지금 많이 빠졌잖아. 기타 좋은데 이거 SJ. 최대한 이거에 영향이 없도록 저희가 오케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황홀한 경험 HD35 커스텀. 체코가 세상에서 기타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오늘 들었어요. 진짜 대박입니다. 야, 자이자이 체크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네, 아, 로저우드 말고도 앞으로도 저희가 이 가격대 천만 원 정도의 가격대에서 정말 많은 기타들을 여러분들께 다양하게 소개해드릴 그런 날이 오기를 계속 바라면서 네, 오늘 HD35 커스텀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연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쳐봐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